안녕하세요. 다이겐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다육이 정원에 또 새로 입고된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 정원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앞에 있는 아이들 먼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뮤즐리는 앞전에 나갔었는데요. 다시 새로 입고가 되면서 가격은 25,000원에 들어와져 있네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까지 해서 6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얘는 5두로 되어져 있네요. 하엽 정리는 하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세포트 수영원 조금은 이렇게 많이 들어와져 있는데 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목둥이 여기 보니까 적신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묵은둥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렇게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는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이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항상 농장에 가면 이 아이는 레인보우는 있죠.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한 겨울보다는 색감이 이렇게 녹색이 조금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새로 입고가 되었고요. 프리메라 가격 8,000원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죠. 완전히 예쁘게 들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들도 물드니까 묵둥이 보니까 너무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고요. 운솔로도 가격은 14,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굳혀지면은 노제트 입장수가 많아서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4두도 있고요. 3두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랜덤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조금만 굳혀놓으면은 입장수가 많아서 참 예쁜 얼굴을 할 것 같아요. 레몬노즈 철화인데요. 이 아이들도 조금만 굳혀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레몬노즈 노제트 자체가 참 예쁘잖아요. 이 아이들 굳혀지면은 약간 노로스름한 그런 색감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쁜데요. 생얼도 있어요. 조금 입장이 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살짝만 굳혀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얼이 하나가 딱 있고 철화가 있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네, 생얼은 다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고요. 브론조금이 참 많이 나왔죠. 브론조금이 이 아이들 정말 인기 좋았어요. 가격도 착하고 색감도 예쁘게 물들고 이래서 참 좋았는데 가격은 5,000원. 이 아이들도 살짝 기르면 키가 크면은 약간은 목대를 굵게 해서 늘어지게 키워놔도 참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브론조금도 이렇게 5,000원에 있고요. 오견도 있어요. 오견은 이런 아이들 또 합식을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조금 더 길어져야 이 아이들이 살짝 더 키가 커야 늘어지면서 수영이 될 것 같아요. 오둥통통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물이 들면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 이런 색감 초록색에서부터 키워서 또 가을에 포도 색감으로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트마다 밥이 더 많이 있고 적고 이런 차이는 있네요. 와송 2,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엄마 몸이 있으면 삥 둘러서 자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세포트에 5,000원 하고요. 핑크 스팟도 이 아이들 가격 10,000원 하는데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색감이 많이 물들었죠. 아우 예쁘게 물들어 있네요. 긴잎 적성도 새로 또 짧은잎 적성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가격은 15,000원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자구들이 나오는데요. 짧은잎 적성은 몸값이 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5,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네티지아 철화예요. 가격 5,000원 하는데요. 너무 귀엽죠. 아이고 이렇게 작은 아이가 이렇게 나무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작아요.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게 한
7cm 정도? 뭐 이런 아이들은 한 5cm 미만 되겠죠. 아유, 너무 예쁘죠. 철아가 이렇게 생얼도 있으면서 철아가 엮여져 있어요. 아주 작게 이렇게 키워놨네요. 누벨리는 가격은 5,000원이랍니다. 누벨리는 색감이 빨갛게 물드는 애들인데 물이 많이 빠진 듯 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살짝 나올 것 같고 이 아이들이 물들면 더 빨갛게 물들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물이 살짝 빠진 듯 해요. 가격은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2두나 3두인데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실루엣도 항상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은 지금 3두, 거의 3두, 이렇게 3두, 뭐 2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 오, 이것도 4두네요. 4두짜리 가격 12,000원 하고요. 차밍 블루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뿌리를 다 내린 상태네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12,000원. 차밍 블루도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지금은 물은 빠졌어요. 이런 철화로도 엮이나 봐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두, 큰 이두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눈대리는 항상 소개해드리죠.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12,000원. 꽃대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죠. 이 아이들 있고요. 벤바디스 군생도 가격은 25,000원 해요. 6두도 있고요. 거의 다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물만 예쁘게 들이면 굳히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 수량은 아주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다 있는 아이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수영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위에로 조금 키가 크든가 옆으로 수영이 이렇게 있든가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더스티 로즈도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살짝 굳혀져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들겉혀졌고요. 더 굳혀져야 이 아이들은 색감이 맑은 톤으로 예쁘게 나올 것 같고요. 펑킨도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펑킨도 6,000원 하고요. 해게이라는 아이의 해게인데 꽃은 다 피고 진 것 같아요. 해게이도 있고요. 페리도트 가격은 8,000원. 페리도트는 가격이 8,000원 하는데 자구는 나오고 있어요. 버날레스는 5,000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많이 버날레스는 입장이 떨어져서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작은 아이들이라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버날레스 가격은 5,000원 하고요. 황금 염자는 소개해 드렸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 하거든요. 오, 끝라인 쪽으로 이렇게 더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황금 염자는 정말 인기 많았던 아이들이에요. 어우, 예쁘죠. 이렇게 있어요. 작은 아이는 2만원 하고요. 독일 롱기시마도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군생은 몸값이 살짝 있죠. 정말 빨갛고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지금은 색감이 빠져서 완전 빨간색도 아니고 완전 초록색도 아니고 이런 색감을 띠고 있고요. 야곱세니 금 가격은 이 아이들 5,000원 하고요. 크리스탈 아이스라는 아이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 선호를 하는 분들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꽃송이 좀 보세요. 꽃 저도 아직 꽃은 안 폈는데 여기는 꽃이 폈네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두수는 아주 많이 나와요. 이 자구 목대에서도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레몬노즈인데요. 금은 아니고 레몬노즈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두수가 이 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굳혀져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수영이 잡힌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수영이 잡힌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다섯 포트가 있는 아이들 여기 두 포트가 더 있네요. 이 아이들 이렇게 수영이 잡힌 아이들이 있고요. 아르제 이 아이들도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 조금 더 굳혀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가격이 지금은 적혀져 있지는 않는데요. 이 얼굴이 커서 이 자체가 이 아이들이 커서 물들면 너무 예쁘겠어요. 가격은 이 아이 너무 괜찮죠.
엄마 몸 있으면 삥 둘러서 자구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들 가격은 25,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봐서 자막으로 가격은 더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파키폴리아도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완전 묵은둥이 소개해드렸죠. 목대도 더 굵고 완전 묵은둥이 되면 입장이 좀 짧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체가 노랗게 변하면서 끝라인 쪽에 빨갛게 물들어가서 너무 예쁜 모습이었고요. 너우백금이에요. 너우백금이 요 25,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는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하얗지면서 25,000원. 이 아이도 얘는 삼두예요. 삼두는 이렇게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고요. 레몬 다이아몬드 펄인데요. 이 아이는 묵둥이 큰 아이들 가격은 70,000원 하고요. 연지곤지예요. 연지곤지도 묵둥이거든요. 묵둥이 이렇게 입장도 짧아지고 통통하고 삼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40,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쁜 아이가 하나 남았네요.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가 나나후쿠민이죠. 가격은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격을 모르겠네요. 노블레드라는 아이 33,000원. 이 아이는 물은 빠졌어요. 지금은 물은 빠지니까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샤론스톤 군생이에요. 가격은 3만원. 3만원 한답니다.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개마옥도 이 정도 조금 작은 아이는 가격이 3만원 하고요. 매비나 금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은 17,000원 하는데 매비나 금이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쁜데 지금 여기에서는 물은 아직 안 들어 있어요. 조금만 햇빛에서는 이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 텐데요. 멕시코 로즈 가격은 아이들이 2만원 하는데요. 오두 이 아이는 두수가 조금 많네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집시도 오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 가격 10,000원 하는데 얘 많이 굳혀졌네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노마드 가격은 10,000원이랍니다.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시트리나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시트리나는 두수가 좀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미셀 로사라는 아이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사두 뚜루니 사두가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쁘게 삼두로 있는데 자구가 나와 있네요. 얘 아이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노제트도 예쁜데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먼노는 가격 10,000원. 이 정도 굳혀진 아이예요. 입장 수이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12cm 풀분 안에 이 정도 크기는 한 8cm, 9cm 정도 될 것 같고요. 핑크 프리티 4두나 5두로 되어져 있어요. 4두, 3두까지도 있네요. 네포트가 전부인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살짝 오므려서 분갈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 팁스 이렇게 3두, 4두로 되어져 있네요. 핑크 팁스 너무 예쁜 아이인데 물은 빠졌어요. 현재는 물이 빠졌는데 이 아이도 물들면 너무 예쁜데 그죠? 12,000원 하고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답니다. 파랑새도 2두 12,000원 하네요. 2두, 외두 이렇게 2두 이런 아이들 12,000원 하고요. 나나 후쿠미니 이런 아이들은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4,000원.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이제 얼굴은 살짝 펴졌어요. 이 아이는 이제 두수는 많은데 이 아이들은 2두로 자구도 나와요. 이런 아이들 있는데 가격 4,000원에 적혀져 있고요. 아르제도 있어요. 이 정도 굳혀져 가고 있는데 두수 많죠. 이 아이들도 항상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다르니까 두수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6,000원. 가격 착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두수가 많아요. 노조는 살짝 몸값이 있죠. 3두로 되어져 있는데 뒤쪽으로 더 빨갛게 물들겠죠. 이 아이들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제스타인데요. 가격 5,000원. 이런 아이들이 또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두수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색감이 조금 덜 빠진 아이들도 있고 삼두도 있고요. 이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갈 거고요.
비욘세 무지개 금이죠, 이 아이들. 오, 입장 커졌어요. 이렇게 예쁜데요. 가격은 2만원 하고요. 해밀턴 가격은 12,000원. 3두, 이렇게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제스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네요. 오, 예뻐요. 9,000원. 9,000원 하죠. 이 아이들 이렇게 기본 사각풀분에 있는데, 오, 이 아이들 굳혀서 멋지게 묵은둥이를 키우시면 정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블랙킨도 가격은 8,000원 한답니다. 블랙킨도 이렇게 예쁘게 노제트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 사이즈 크기 정도 되는 아이라서 이제 6cm, 7cm 되지 않을까요? 줄리아나도 이 아이들은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제트는 얼굴은 작아졌어요. 가격은 4,000원씩 하고요. 벵갈이라는 아이인데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베넷은 가격이 9,000원 하네요. 외두로 다 되어져 있는데, 오, 이 아이는 이렇게 금줄이 들어가져 있답니다. 여기도 들어가져 있고요. 약간은 금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베넷 가격 9,000원 하고요. 샤포테도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18,000원 이렇게 하고요. 소인제 가격은 7,000원. 빨간 포트 사이즈 정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도 조금 특별한 아이죠. 이 아이만의 특징이 딱 있는 아이들인데 가격은 9,000원 하고요. 마가렛금도 항상 소개해드리죠. 이 아이들 가격은 7,000원. 예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자구들이 많이 나와주던데, 이렇게 자구 나오네요. 제 거는 왜 자구가 안 나올까요? 조이스 툴루트금 가격 5,000원 하는데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레드 탄도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 가격은 9,000원 하거든요. 네드탄도 뭐 워낙에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 있고요. 카카오 팁스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3두나 3두, 2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포트밖에는 안 남아져 있고요. 샤를 로즈 가격은 5,000원이랍니다. 2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샤를로도 지금 물 빠져서 그렇지 물 들었을 때 정말 인기 많았죠. 토스카넬리도 16,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한 번쯤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로 조금 크게 물을 살짝 한여름 빼고요. 살짝 주면서 키우면은 이 아이들도 금세 조금은 커지더라고요. 몽블랑도 가격이 15,000원 하거든요. 이 정도 크기가 커진 아이들이에요. 물은 살짝 빠졌죠.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살짝 얼굴은 펴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 가격 15,000원 하고요. 핑크 다이아예요. 핑크 다이아 가격 28,000원 하거든요. 몸값이 조금 거해서 그럴까요? 크기는 이 아이들이 지금 다 굳혀져서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크기는 한 6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검붉은 색감으로 이렇게 물러들었어요. 핑크 다이아 가격 28,000원 하고요. 미싱류도 있어요. 미싱류도 항상 이렇게 이 가격으로 있는 아이들이고요. 핑클로즈 가격은 10,000원 하는데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핀의 철화도 있어요. 나핀의 철화가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35,000원 하고요. 리바트 금이에요. 가성비 좋은 아이. 가격은 22,000원. 두수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 이렇게 두수는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알사탕은 45,000원인데 아직 안 굳혀졌네요. 어딘가는 또 조금씩 더 굳혀져 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아이 소개해드렸죠. 이 아이는 하나 남았어요. 55,000원인데 플로리디티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엄청 많죠. 주스가 엄청 많아요. 빨갛게 물들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짧게 줄어들면은 정말 예뻐요. 동글동글하게 젤리 형식으로 되어지는 아이인데 이 철화도 하나 남았어요. 45,000원 하네요. 레몬노즈 철화인데 이 얼굴 하나 큰 얼굴에 있고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많아요. 철화가 살짝 풀린 아이들은 생얼도 있고요.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 조금만 큰 화분에 심어 놓으면 훨씬 더 얼굴 예뻐지겠죠.
아, 팅커벨 금도 이렇게 바글바글 이제 엄마 몸이 엄마 얼굴이 없어져가면서 이렇게 바글바글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가격은 11,000원에 또 군생으로 한 번씩 키워보세요. 이렇게 색감도 아주 예쁘게 생겼죠. 블루 엘프는 가격은 12,000원 한답니다. 금이에요.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고 물이 빠져서 그렇지 보랏빛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올리비아 금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죠. 이 아이는 자구들이 나와서 여기 세 개나 더 나와 있고요. 이 아이도 세 개나 더 나와 있네요. 이거는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텐트라쨍 금도 28,000원 하고요. 퀸즈 M 금이에요.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 가격은 6만 원 하고요. 짧은 잎 적성 가격은 3만 원 한답니다. 이렇게 3두나 4두. 이렇게 3두가 더 많이 있네요. 네포트가 있는데요. 3두가 이렇게 있고요. 콜리라는 아이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죠. 가격은 3만 5천 원 한답니다. 콜리도 굳혀지고 있는데 완전히 묵둥이가 되면 아주 멋진 아이예요. 그린 에메랄드 금이에요. 저는 항상 이게 핑커벨 금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그린 에메랄드 금이에요. 아이는 가격은 만원 하는데 2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소인제 복륜금 가격은 38,000원. 이 정도 사이즈 돼요. 9cm 불분에 있고요. 슈가 베이비도 가격은 3만 원.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고요. 돌기 마리아금 가격은 6만 원. 이렇게 돌기 새엽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돌기 마리아금 6만 원 하고요. 벤바디스 금이에요. 가격은 37,000원 하고요.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 거의 다 3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너무 예쁘죠? 금하고 색감하고 너무 예쁘게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37,000원 하고요. 나우이가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 원에 들어와져 있거든요. 나우이. 뽀얀 백분의 이 12cm 불분에 이렇게 가득 넘치죠. 12cm보다는 훨씬 클것 같아요. 이렇게 뽀얀 백분으로 있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 2만 원에 들어와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헤르미 온누도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세포트는 안 맞아 있고요. 독일 샴페인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사이즈는 12cm 불분보다는 훨씬 큰 아이들이고요. 큐피트도 가격은 12,000원 해요. 두수는 이렇게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 이제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에플립스가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군생은 없네요. 가격은 2만 원. 2두는 가격이 2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샤포테 가격은 5만 5천 원이죠. 이 아이들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고 여기 보면 묵은둥이에요. 논에반스도 가격은 13,000원. 철화예요, 이 아이들. 색감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유기 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